아니 이렇게 돼? 오! 이러면은 발로 다 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뭐야? 한 번에 그냥 원 사이클. 세상의 모든 게임을 공격한 남자 쿠레오입니다. 오늘은 스피드런 고인물 중에서 안반유치원 3. 벌써 이 게임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네. 거의 끝판왕 빌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화이트데이나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쪼님이 대신 하는 걸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가겠습니다. 이 타이머는 이제 이거 인트로 넘기고 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화면이 나오면 눌러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들어가자! 바로 올라가서 배터리 먼저 먹겠습니다. 띵뽕. 네, 어차피 뭐야 이 대사가 끝나야지 두 번째 배터리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대사 도중에 여러분들 첫 번째 배터리는 먹을 수가 있는데 네. 두 번째 배터리는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축구 드리블도 좀 해주시고 축구 거의 메시급. 네 메시급. You see, for whatever reason, I'm prone to violent instincts. 이게 보니까 이 또 얘기가 거의 한 1분 가까이 들린다고. 네, 1분 가까이 들린다고. 그래서 이게 스론 시작하자마자 약간 좀 길을 좀 빼는 느낌? 네. 그래서 저렇게 계속 활동적인 걸 해갖고 이제 저기 가보죠. 네, 몸을 이제 해놔야 돼요. 이게 두 번째 배터리는 안 먹어줘요. 어이가 없게. 네. 자, 한참 있다 나와갖고 I don't know exactly.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대사 나올 때 못 먹게 할 거면 첫 번째 배터리도 못 먹게 하든가. 첫 번째 배터리는 먹어지고 두 번째 배터리는 안 먹어지더라고요. 네. 이제 먹어줘요. 자. 어? 아씨. 괜찮아요. 돌리면서 눌러버리기. 방금 무서웠어요. 안 눌릴까봐. 네. 오, 둘 다 그렇게 빨리 누르고. 들어가서 클레용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안 먹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대사를 듣고 리셋을 할 거예요. 대사 고 리셋. 야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리셋을 하면 반반유치원 2부터 이걸 했는데 이렇게 껐다 키면은 리얼타임은 가지만 인게임 타임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피드런을 하고 있고요. 이러면 대사도 없앨 수 있으니까. 네. 결국에 기록은 이제 인게임으로 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서 최적의 동선으로. 크레용 먹는 게 좀 빡세거든요? 네, 너무 얇아서 크레용이. 오, 저거 눌렀으면 이제 너무 늦게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는. 와, 크레용 먹는 것도 깔끔하고 이게 크레용을 다 먹고 누르는 게 아니라 크레용을 동선에 있는 것만 몇 개 먹고 네, 나머지는 이제 눌러놓고 와서? 네. 그래서 이거 넣는 시간도 꽤 널널하기 때문에 진짜 최적의 동선이네요. 네. 좋아요. 띵동 하면은 또 먹고 이제 인게임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또 껐다 킬게요. 야 이렇게 되면은 위치가 과연? 이제 네. 자 어디로 가시냐. 예, 리프트 앞까지 그냥 총알 배송. 요 앞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을 아낄 수도 있고 네. 이게 지금 다른 스피드러너들은 안 쓰고 쪼님만 쓰고 있는 네, 기술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아마 저게 저장이 안 뜨나요? 그래서 그런가? 아, 안 돼. 이게 따로 그거 확인해야 돼요. 세이브 파일로 이제 아니면 자기가 직접 다 하나하나 트리거 밟아가면서. 오, 저 너무 무서워요. 네, 저 방금 좀 무서웠어요. 이것도 원래 안에 드론을 넣어서 밖으로 끄내면서 부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아, 바로 깨지면. 오, 이런 식으로. 야. 좋아요.
이게 원래 드론이 저 노란색 유리는 그 클릭이 안 돼요. 네, 드론을 못 보네요. 네. 아니면 이제 빨강색으로 못 갑니다 이렇게 뜨는데. 네. 좀 절묘하게 드론을 잘 다루면은 유리가 아니라 유리 그 가기 전에 모서리를 클릭해가지고 네 모서리를 쳐서 네 저기 이제 반만유치원 초 때부터 있었던 약간 기술이죠. 네. 그래서 무시무시한 스팅어. 네 스팅어. 제가 어제 이 게임을 했는데 오늘 보고 있네요. 스피드런을. 얘네가 근데 딱 진짜 길이가 적당해 갖고 하기가. 여기도 원래 컷신을 봐야 되지만 ESC를 했다가 풀면서 눌러주면은 움직일 수가 있고 이제 그 지루한 그 대포 컷신도 안 봐도 돼요. 대포 그러니까 여기 원래 안 움직여지잖아요. 네. 아, 그 해파리 변해서 대포. 네. 그게 스킵이 되는군요. 그게 이제 한 2, 3분 잡아먹는데 네. 그걸 이제 스킵할 수가 있어요. 해변 스킵. 이야, 이거 진짜 큰데요? 이거 엄청 크죠. 네. 이게 이제 반반 유치원 2 제가 세계일이 못 찍었던 이유가 저 대포 쏘는 것 때문이거든요. 아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약간 운빨이어서 저 슬슬 껐다 킬 준비 떠나세요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게임을 떠나버려요. 오케이 그리고 들어가면 되는군요. 네. 저도 이거 대포 스킵 있었으면 세계일이 반반이 제 거였는데. 아 그렇죠. 약간 비벼볼만 했는데 네. 거긴 너무 운빨 요소가 커서 바로 이제 다음 구간인 대포 다음 구간인 이제 아주 악질 범죄자들 무섭게 생긴. 아 그니까요 너무 무섭네요. 네, 너무 무서워요. 눈이 저렇게 커요. 그니까요 입도 없고 코도 네. 없고 눈만 있는 흉악 범죄자들 10마리를 네. 잡아야 되는 미션이죠. 아주 흉악범들입니다. 네. 그 두 배 갖고 다 체포해버리고. 아 근데 이 흉악범 잡는 것도 루트가 있네요. 네 최적의 루트로. 아 여기도 그냥 점프해서 계단 알바노. 네. 그 마지막 이 자식까지 잡고 전부 다 넣어버리고 카드키 먹어버리고 미니게임 거의 시각 테스트. 그러니까요 너무 쉬워서 반대로 어려웠다는. 네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는. 한국인들이 이거 할 때 한 번도 의심한다는. 네, 한 번도 의심한다는. 아닐걸? 이거 아닐걸?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 불빛 네, 뭔가가 있어. 이거 깨고 아 레벨 1 끝났구나 네. 하고 이제 라운드 2라길래 오 이제 어려워지나 와, 했는데 이제 더 어려워졌다 라운드 2? 오우 쉣 뭐지? 한 바퀴라도 돌아야 되나? 네. 근데 그냥 왔던 길 그대로, 네, 그대로 가는 거였고 빗밟고 점프하기. 라운드 1과 2가 똑같은 난이도였죠. 색깔이 조금 더 이뻤어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로 아, 계단 안타고 좋아요. 이것도 여기 나중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열어주고 나중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 낭비니까. 네. 그래서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유튜브 안 틀었어요. 일부러 그 스피드런 깜짝 선물로 깜짝 선물. 보여주고 싶어서 서프라이즈. 어차피 저 오늘 이것만 하고 끌 거라. 방송 개꿀 빨고 집 잘 거라. 자 여기가 이제 뭐 수술하는 곳인데. 오. 여기도 그냥 점프로. 네. 여기 좀 빠르게 눌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버튼이요? 네 그 버튼이요. 아 네네 네. 네. 빨리 눌러야 돼요. 여기서 이러고 이제 여기도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대사를 구경하다가 껐다 킬 거예요. 아 여기가 또 엄청 오래 걸려요. 약간 프레디 피차카의 아, 네, 맞아요. 네. 네. 쓸데없이 또 시간 많이 잡아먹고 뭐 시키는 것도 많은데 일단 이 다음 대사 나분 날레나 듣자마자 끄고 켜주고 켜서
바로 눕혀주고 얘를 안 눕히면은 이게 안 눌려갖고 주사기 들고 아 조 아 조 어 이렇게 하나만 네 하나만 한 우물만 판다. 좋아요. 여기부터가 오 나이스. 이러면은 끝났어요. 오 이게 총 다섯 번 꽂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빨리 꽂아버려도 되고 가끔 근데 중간에 색이 바뀔 때가 있는데 하이 운 좋게 이번에 색 바뀐 게 같은 색이 나왔어요. 원래는 저게 다음 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빨리 다섯 개를 냅다 꽂아버리는군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바뀌는 오. 타이밍이 달라갖고 할 때마다 방금은 좀 하늘이 도왔죠. 아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게 진짜 엄청나네요. 저게 원래 엄청 오래 걸리는 곳인데 네 저기가 원래 지금보다 한 2, 3분 더 걸려요. 네 저게 색 사이 한번 꽂고 다음 거 꽂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네, 걸려서 한 번당 한 30초가 넘게 걸려서 아 저기는 좀 개꿀팁이네요 저게. 네 저기 진짜 저건 성공해야지 이게 기록에 근접할 네. 수가 있죠. 아 저 너무 무서워요. 저도 여기 뛸 때마다 무서워요. 가서 아까 여기 미리 열어놨으니까 그냥 이거만 해놓고 여기서 바닥에 절대 닿으면 안 돼요. 저희는 네 다들 어릴 때 이런 거 해봤잖아요. 네, 바닥에 네. 닿지 않기. 바닥에 닿지 않기. 바닥에 닿으면 네. 속상해요. 속상함. 네. 이제 막 횡단보도 건널 때 하얀 것만 밟기. 그러니까요. 빨간 블록만 밟기 이런 거. 그래서 딴 데 가고 싶으면 이제 의자를 밀어갖고. 오, 아, 이거, 아, 이거 죽었어요. 이거, 죽었어요 네. 이거.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컷신이 너무 길어갖고 이렇게 놀고 계시다가 둘이 놀고 있죠 커플들끼리. 네. 요즘 인스타를 보면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아, 네, 인스타에 싫어요 버튼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 그렇죠. 싫어요가 없어서. 저 와장창? 와장창이야. 와장창 하면 이제 문이 열린다는. 네, 곧 이제 열릴 거예요. 여기까지 1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지금 엄청 빠르죠? 서 여기서 잡혀 주시고 기다려야 돼요. 한 2, 3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쪼님도 그랬나요? 저 여기 왔을 때 의자 자 여기쯤 했었거든요. 아, 해서. 그래서 네. 어, 아 이거 시켰는데? 네, 아, 진짜 그지 같은 게임 네.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똥게임 똥게임 이랬는데 이게 네. 아니었고요. 연출이었죠. 제가 멍청했던 거고요. 서 여기는 강제로 기다려야 합니다. I was never one to abide by ways. So 이번 작이 근데 약간 지루한 게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데가 많아갖고. 근데 대사가 좀 네. 많아요. 전작과 다르게. 아까 대사도 한 번 넘겼는데 하물며. 네. 네. 그것도 안 넘겼으면 세 번이 약간 끌리는 게 있으니까. 네. So 낮잠을 잡시다. 낮잠을 자고. 자동차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구간. 물론 이제 알고 해서 그렇지만 이제 모르고 이제 여길 처음 봤다면 저도 좀 무서웠을 텐데 얘네가 뭘 할지 몰라서 저는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게 뒤에 있는 냅냅이를 못 봤는데 사실 저렇게 냅냅이가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냅냅이가 열심히 그냥 네. 까까 같이 가. 근데 이제 약간 친구들한테 약간 따돌림 당해서 네. 뭐 차 안 태워주고 혼자 쫓아오는 느낌. 진짜 트렁크라도 타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새가 계속 저 짖는 게 너무 네 맞아요. 네. 새 1탄에 이제 나오네요. 제가 이제 네. 되게 무서웠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귀여워요? 귀여워요? Can you at least put some music on since we're gonna be out here for a while? 음악 틀어줄래? 이게 좀 무서웠어요. 아 저작권 걸릴까봐. 네.
지금이라도 게임 소리를 꺼야 되나 막 이런 거지.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equila,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ack. 오피라랑 대화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아, 맞죠. 네. 네. 제가 캡틴인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얘가 캡틴이에요. 네. 제일 작은데. 오케이, 자, 얘네들한테 맞짱 좀 다지겠지만 캡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캡틴 정도는 네. 네. What do you mean focus on the road? We've been going in circles. 자, 여기가 이제 랜덤 운빨 구간인데 선인장이 앞에 나오냐 뒤에 나오냐? 그래서 빨리 사고가 나냐 늦게 나냐? 네, 처음으로 빠른 사고 기도해야 되는. 네. 빠른 차 사고. 이건 좀 안 좋은 거죠. 이것도 좀 안 좋죠. 이것도 아까보다 더 뒤에 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짜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엄청 뒤에 있네. 레전드. 13분 58초에 끝났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해파리 친구죠? 지. 100만 볼트. 여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대고 있다가 쏴주시고 쏴주고 하나 둘 3초 세고 쏴주시고 오 타이밍 쏴주시고. 점프 한번 했다가 갈 때 오 여기도 원래는 약간 미니게임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오 가볼 수가 있죠. 아, 제자리 점프하고 앞으로 점프하고 더 많이 가나요? 해야 되는 곳들이 있었어갖고 거기가 네. 아 이런 식으로 스킵이 가능하군요 여기도. 이거 대사를 보자마자 반발이나 나오는 곳이죠 이제. 네. Finally. 야 고인물 점프 미쳤다. 저는 저거 맞췄거든요. 네, 아 저거 이런 거 방 그냥 맞추기 게임 될 것 같아갖고 네. 스킵하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아 저렇게 스킵을 하네 버니아브로.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해요. 여기가 이제 이 게임의 피지컬 구간. 바로 불러주고 이거 두 개만 먹고 바로 끈 문으로 가요. 열 수 어? 있는 문. 아니 이렇게 돼? 오! 그러면은 바로 다 할 수 있죠. 아니 이게 뭐야? 한 번에 그냥 원 사이클. 와! 껐다 키기. 여기 누르고 껐다 키면은 또 약간의 워프가 돼요. 와 여기가 이제 원사이클에 진짜 죽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네,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전보조씨 보지도 못했어요. 네. 이 놀라운 게 진짜 이 큰 스킵들이 다 외국 잼민이들이 찾은 거 같고 새싹부터가 달라요. 그니까요. 네. 벌써 막 무슨 해킹 프로그램 풀어서 막 찾고 있더라고요. 와 해킹 프로그램이에요? 네. 염탐 해봤는데 막 벽 알아서 뚫리는 프로그램 써갖고 어디에 뭐가 있나 하고 막 스피드런 새싹들 새싹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간 벌써 마지막 구간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수학 풀어야 되죠 이제 여기 좀만 가면은. 근데 여기는 고정이어서 랜덤이 아니고 다행히도. 에이 나 모르겠다 점프하고 오! 자 오른쪽 벽부터 4, 1, 3, 4 3, 4 1, 2, 3, 5 아 1, 2, 5, 3 아 뭐 외워져 있는 거예요? 네 고정이군요? 네 고정이에요 그냥 아예. 저 이제 이 게임 이 스피드런에서 제일 중요한 곳
보스전. 네, 보스전인데 조금이라도 이제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이제 아까 쫀님이 10번에서 10번 다 성공했다. 네. 이거 정말 억까다 했던 곳이잖아요. 사실 안전하게 해도 26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냥 온 김에 확 기록 찍는다는 느낌으로. 에이 뭐지, 다시 하면 되죠. 아 맞죠. 그래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냅다 뛰어요. 됐다. 오 이렇게? 모자를 미리 먹어요. 그래서 이따가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피한다고? 네 불러주고 이제. 아 나이스. 와 에디트나 확인하고 뒤에 떴네요. 피해주고 봅시다. 올라놓고 아 좋아요. 그래도 이거 해주고 심장이 뛰네요. 성공해갖고 가슴이 웅장해지죠? 네 지금 심장박동 빨라지고. 그래서 한번 피해주고 이제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15분에 한번 찍어놔주고 저도 뛸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미리 눌러놨어. 운 좋게 지금 빨리 떴죠? 그니까요. 네. 오씨. 레전드 레전드. 본인 도 몰랐어요? 네. 지금 손이 떨린다고 이걸. 한 번 남았죠? 네, 한 번 남았죠. 한 번 더 피해주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저쪽으로 태우고 갈게요. 어? 어?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드론 불러주고 저기 나오기 전에. 여기 나오기 전에? 전에 어 이거를 넘어가서 먼저? 네, 여기 얘를 먹고 말을 한번 피하고. 아 이걸 피하고? 아 나이스. 이야 찍었지? 그렇지. 오 한 번 더. 이걸 미리 먹으면은 나중에 네. 이제 발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아 저기 안 가도 되니까 혓바다 기다리고. 이렇게 너무 빨리 안 가도 돼요. 흔들려서 이제 타이밍 놓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근데 잘 보고 있다가 바뀌면 가야죠. 오. 다시 폭충 먹고 한 번 더 기다려. 저 친구는 벤트니까. 네. 저 또 가운데서 유도를 해줘요. 이제 혓바닥을 내밀어야지만 붙일 수 있고. 네, 딜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착하고 일단 들어간 거 확인하고. 있다가 이제 불빛 들어오면 아까처럼 가도 되고 아니면은 딴 데를 향해야 돼요. 안 들어왔어. 어? 들어왔구나. 네. 연속 세 번 여기네요. 오 빨리 뛰기만 할 것 같아. 쭉 가서 바닥 유도 한 번만 하면은. 네. 제발 제발 날름
놔두면은 맞고 컷. 서서 저렇게 되면은 아 네. 저것도 넘기는군요. 네 이게 커요. 이게 진짜 커요. 시간 줄이는 게. 저희 벌써 이것도 먹었으니까. 네 먹었으니까 가서 먹을 필요도 없고 열로 보내주는데. 이거를 안 먹고 해도 여기 오고 먹고 해도 여기 오는데 먹고 네. 오니까 바로 저희는 네, 꽂을 수가 있죠. 아~ 이제 정말 마지막 억까만 안 당하면 돼요. 가끔 새가 위로 점프했는데 저를 바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아~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억까만 안 당하면 돼요. 방금 그 말이 무섭습니다. 네, 제발 이거 이 말이 플래그가 되면 안 되는데. 뭐 여기도 약간 운빨이 저 아기 새가 저 벽에만 붙어 있으면은 네. 꺼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 너무 좋고 바로 그냥 좋아요. 자. 제발. 오, 약간 무서웠어요. 양무 진짜. 양무 진짜 양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희를. 누르고 눌러야지. 얘 바로 이거 누르면은 가끔 여기서 소프트락이 걸려갖고. 아 소프트락. 네. 그래서 한번 놔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진행이 안 돼요. 오케이. 좋아 셀렛 타는 것은 모시기 나오면은 껐다 키기. 역시 반반 유치원의 고인물은 뭐다? RTF 고인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 3분 정도 걸려요 레이스가. 레이스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 저는 왜 이렇게 벽에 꼭 비비고 가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문이 초록색이면 제가 먼저 가야 되고요. 네. 문이 보라색이면 저 친구가 먼저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저 사운드 RTF4로 넘길 수 있는 게 참 좋네요. 그렇죠. 네. 저희 게임 오늘도 늦게 소프팅을 처음 해봐갖고 네. 좀 무서워요. 잡히면 어떤 소리 날까? 안 잡히면 되잖아요. 맞죠. 오늘 여기 와서 소프팅을 처음 해봤어요. 이 게임을요? 네. 어차피 저 친구가 와야 되긴 하니까 천천히 좀 시간 맞추면서 갑시다. 이 문 색깔은 고정인가요? 네, 고정이에요. 이게 반반가 추격신인데 근데 애들이 귀여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차례니까 들어가고. 이게 갈수록 좀 텀이 짧아져서 네.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아, 여기 약간 멀미 유발 구간. 물론 전 멀미 없습니다. 좀 흔들리더라고요. 네. 이제 멈추면 되는지는 말씀해주세요. 마지막 버튼 누르면 돼요. 멈춰주시면 돼요. 반반은 항상 마지막 버튼이 궁금하더라고요. 나 그거 타고 내려가면서 네. 그러니까 오피라보다 아기가 타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안 돼. You can run away. 그러니까 근데 반반 얼굴이 약간 저게 튀어 아빠 새 눈치 빠르게 올라갔죠? 이제 엄마 새가 안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약간 웅장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세계관 최강자들 이제 네 세계관 최강자들 약간 나루토 vs 사스케 네 생각보다 그냥 한 방에 죽어갖고 뭐야 했는데 조시 펀치 정보 펀치.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대빵 와가지고 네 대빵 와서 아 너 큰일 났다 하는데 얘도 근데 오 이제 정보가 네. 잘 싸워요. 개 잘 싸워요. 네. 오 쉣 이거 아니에요? 이 버튼 아니에요? 네. 내려가면서 네. 그래서 이제 아빠랑 엄마랑 둘 다 떨어지고 네, 네. 그러시고 아까랑 가는데 알바 아니고
네, 됐어요. 왜죠? 49초. 왜냐면 아까 저는 그거 네. 인게임 타임 줄이는 거 하나 더 썼죠. 아, 그러네. 네. 어, 그럼 1이 되겠는데요? 네, 1이 이거 1이 무조건 네, 1이. 무조건 1인데? 네, 무조건 1이. 아, 이거 제가 한번 지금 확인해서 네. 디코방 더 올라온 기록 없나 한 번만 확인할게요. 제발 다 자러 갈게. 얘는 이제 활발한 시간이고. 아, 없어요, 없어요. 아, 없나요? 네, 없어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지금 스론 사이트로는 무조건 1등. 네, 스론 사이트에서 압도적으로 빠르고요. 무려 2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반 스피드런 디스코드에서도 원래 가장 빨랐던 1분보다 지금 조금 더 빠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인게임 타임을 완전히 재야 몇 초 더 빠른지까지는 인게임 타임까지 재봐야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거 리얼타임 비교해본 결과 무조건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쪼디 1등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이거 밤에 열심히 해놓은. 네. 보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며칠간 나오자마자 계속 달리신 좀 보람이 있네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반반 유치원 스피드라는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